믿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이킥을 굉장히 열심히 봤었어요. 천부적인 연기 실력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저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나르시스트 부회장 역할을 맡은 이영준 역할을 맡은 박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서계의 레전드 김미소 역을 맡은 박민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이제 마성의 베스트셀러 작가 이상현 역을 맡은 이태환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처음 하는 도전하게 된 작품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여서 너무 좋고요. 특별히 뭘 준비하고 더 웃겨하자는 생각보다는 그냥 항상 준비해왔던 대로 캐릭터에 잘 몰입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고요. 단지 조금 더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오피스룩에 좀 맞는 핏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게 좀 다른 점이었고 그리고 현장이 일단 너무 재밌더라고요.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가. 그래서 되게 기쁘게 촬영하고 있는데 특히 박서준 씨 역할의 그 대사들이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하고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촬영장입니다. 네.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이킥을 굉장히 열심히 봤었어요. 근데 사실 하이킥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송됐었고요. 저희 군대 내무반 선임이 하이킥 시즌 1을 그렇게 재방송을 계속 봐가지고 저도 모르게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게 됐거든요. 근데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에서 왜 자꾸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나이대에서 작품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촬영하면서도 감독님이 계속 케미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하필 하이킥이라서 지금 좀 어땠을까 궁금하긴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또래 배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. 근데 저도 박서준 씨의 청년경찰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뭐 썸마이웨이를 너무 열심히 봤던 사람으로서 연기 너무 잘한다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일하게 돼서 느낀 건 되게 배려심이 넘치는데 그 사이에서 본인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면서 또 포인트도 잘 집어내는 천부적인 연기 실력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이거는 뭐 물론 로코 장인이라는 말이 괜히 붙지 않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. 만화 그림체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맞군요. 네. 그리고 그 지금 역할 이름이 김미소잖아요. 네, 박민영 씨 이름을 박미소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싱크로율도 정말 100%고 그리고 사실 대본을 볼 때는 제 거 위주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연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현장에서 맞춰보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좀 감탄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감독님이 케미도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말하다 보니 장점밖에 없네요. 예. 저는 박서준 씨가 아까 뭐 영준 캐릭터와 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멀리서 이렇게 촬영장에서 보면
서준 씨가 보통 이제 태화 씨가 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. 촬영장에서. 근데 어떻게 가장 큰 사람이 가장 당당한 자세로 서 있거든요. 아시죠, 감독님? 정말 모델 자세로 항상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저도 서준 씨 보다 보면 저도 허리가 이렇게 고추 세워지는 그런 효과를 얻어요.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렇게 이영준과 흡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으면 뭐 본인도 멋있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상당히 많이 캐릭터와 혼연일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많은 분들이, 최대한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웹툰이라는 거를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봤던 웹툰 중에 가장 재밌고 달달하고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그런 달콤함이 있었던 웹툰이에요. 그 감동을 그대로 저희가 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계절에 딱 맞는 로맨틱 코미디를 찾으시는 분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